2048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GL팜텍입니다. GL팜텍은 2002년 8월 설립되어 2016년 9월 IBKS 제2호 기업인 수목적과 합병하였으며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2018년 1월 KGMP 보유업체인 GL퍼머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종속회사로 편입하였으며 ODM 사업과 GL퍼머의 호르몬 제제 생산 라인 등을 적극 활용한 BEP 영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 개량 신약 및 제네릭 차별화된 컨셉을 적용한 일반 의약품의 연구개발 진행 중 기업 개요 대시 2002년 의약품 연구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6년 IBKS 제2호 SPAC과 합병을 완료함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시판 중인 의약품을 개량한 신약 개발 업체로 높은 개발 능력을 기반으로 국내 50여 개 제약사의 기술 이전을 하였으며 국내외 다수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음 대시 신경병성통증 치료제는 2019년 1월 허가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제품 판매 중이며 GLH-CPR은 품목 허가를 신청 중이고 GLH-1SM은 임상 1상을 완료 품목 허가를 취득하였음 재무 대시 소염진통제 디낙스정 판매가 감소하였으나 일반 / 전문의약품 상품과 성호르몬제제 판매 증가 기술이 전료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시현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 유형 자산 처분 이익 증가 등으로 순손실 규모는 축소 대시 기술이 전료 확대 및 주요 전문의약품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마케팅 강화를 통한 상품 매출 증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7월 7일 기준 장마감 GL팜텍의 시가총액은 47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GL팜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64위입니다. GL팜텍의 상장 주식수는 6210만 4461 주입니다. GL팜텍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GL팜텍의 퍼은 58.8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3.8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8.8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5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8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07배. 24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6억 원. 마이너스 27억 원, 마이너스 3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4억 원, 마이너스 37억 원, 마이너스 8억 원입니다. GL팜텍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53번지 90%이고 유보율은 156.27%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26.71이며 전일 대비해서 29.58-1.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7.27이며 전일 대비해서 3.26-0.